냉장고 안에 있는 거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돼요. 해보고 싶어 빨리. 오케이 해봅시다. 생기는 거 형도 있으시죠?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아, 나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형 거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다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자. 네. 어? 아, 만능 간장 있었으면 딱인데.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보세요. 네. 네. 자, 가볼까? 그러면 계량을 또 해야 돼, 3분의 1. 좀 넣고 졸이면 되는 거. 10분. 만능 맛간장 냄새. 이렇게 하고 저 표고버섯 썰어서 먹어. 그래도 다져서 넣으면 죽이겠다. 만능 맛간장 제대로 쓰네. 표고버섯 예술이다. 김밥 싸지도 않고 밥만 먹으면서 맛있단다. 성공적이에요? 맛간장을 넣은 게? 확실히 맛간장 맛이 괜찮지? 맛간장 참 쓴 거 많아. 네, 좋아요. 야, 맛있겠다. 깜짝 놀랐지? 무슨 맛이 상상이 다르다는 게. 요 정도? 김밥 팬들이 17,000원 나오겠는데? 찍어낼까요? 밥. 밥? 혹시 부은 거라고? 네. 야, 진짜. 저거 맛있어. 살짝만. 같이 넣어 먹어야지. 옆에까지 그렇지. 손가락 안쓰게 조심하고. 간장 계란 밥 있잖아요. 저는 항상 간장 계란만 먹을 때 마요네즈 섞어서 먹거든요. 맛있겠다. 아예 밥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비벼줍니다. 일단 멸치를 볶아서 비린내를 날리겠습니다. 이 우엉 그냥 닦아서 후추나 이상해요. 뭐 하는데? 멸치를 볶으려고. 어. 오! 네, 저희 반찬 밑반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끝났어. 윤두준 씨 벌써 사기 시작하는 거야? 네. 깻잎? 그 있잖아요. 참치김밥 시키면 깻잎 안에 참치 들어있는 거. 자, 윤두준, 김밥 윤두준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할 때 뭐가 흘러나와, 막 흘러나오지? 예. 뭐가 흘러나와요? 참치요. 그럼 안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참치를 깔아놓은 거를 계란으로 딱 덮어서 계란을 잡아주면 참치가 안 나겠지. 아, 그럼 참치 먼저? 위에 있으니까 엎으려니까 참치가 훅 떨어지지. 아. 이해가 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그 하와이라는 녹음할 때 액젓 넣었잖아요. 액젓 살짝 넣어봤어요. 나는 참고로 김밥에 한 번 액젓 넣은 적은 없습니다. 아, 말 될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근데 참. 아니 식당에서 갈 때 좀 여기서 음료하고 앉았어요. 아유 기가 막혀. 기다리게 군게 뭐예요 여기는? 네? 뭐예요? 뭘 군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를 길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맛있겠다. 모짜렐라 치즈를 구운 거라고? 네. 야 진짜. 어 정말 맛있겠는데? 고추에다가 왜? 야, 짜고 나니까 뭔가 빠졌어? 야, 네가 계란을 다 갖고 왔어, 두준아. 이거 어떻게 풀려요? 아니 뭘 풀러? 다음 거 쓸 거야, 넣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계란 안 넣으면 안 돼. 아니, 어차피 두 개 싸라니까. 그렇다고 김밥 싸러 말아놓은 걸 펴? 필 수 있어요 원래? 아니 안 뽑았어. 나 진짜 김밥 말았다 피는 사람 처음 봤어. 아 됐어. 나 진짜 폈어. 대박. 아유 대단하다. 이게 계란 하나 차이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선생님. 아니야 달걀 후라이를 돈다 깨서 그냥 대충. 야, 이 참기름을 바르니까 그냥 슥슥 썰리네. 뭘 해야 더 괜찮을까? 지금 찍어 먹는? 뭐 알았어요. 와, 나 이렇게 상쾌하게 된 거 처음이야. 그죠? 됐어. 잘 쓰네.
맛있겠다. 스팀 여러분들 별로 안 쓰는데. 이제 혼자 고민하는 척 해봐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소금 한 꼬집 정도. 이거 덧글에. 아니야, 아니야. 이제 됐고, 자 해볼까? 야호. 봐, 유준 씨 이렇게 해서 이거 끝이잖아. 네. 끝이면 끝이 이렇게 해서 정 중앙으로 그 김밥 싼 거는 옛날에 정면 싼 거보다 손님들이. 새우. 내가 김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지만. 새우 넣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야. 안 말리죠? 안 말리지. 말리긴 말리는데 새우 넣어봐야 한 등이 표시가 안 나.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단면을 쓸어봐야 새우 단면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새우 튀김이나 새우는 어떻게 해서 넣든 간에 표시가 잘 안 나. 아니면 자른 다음에 그 위에 올릴까요? 그래야지. 오케이. 고. 얘를 볶아보자. 볶아보자. 아 버터에다가 게맛살 볶는 거예요? 네. 아, 맛있겠다. 많이 들었어. 잘 말렸으면 좋겠다. 3분의 2 됐어. 잘 폈고 얘를 먼저 넣어서 우리 계란은 다 썼나? 달걀 저기 있어. 아, 달걀을 안 넣었네. 아, 두준아. 다시 펴. 아, 두준아. 아, 다 썼는데. 아, 뭔가 계속 빠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봤는데. 다시 펴. 다시 펴. 두 명 보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핀 사람 있어. 펴줄게. 내가 한번 해봤어. 이거 슬슬슬슬 펴줄게. 아 망했다 이거. 아 됐어 됐어 펴줬어 됐어. 고맙습니다. 어, 피는 데는 젓가락이 최고야.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이 안 이뻐지는데. 아 투준아. 와 어마어마하네. 와 나 이렇게 탱탱하게 된 거 처음이야. 너무 신기해. 왜 가르쳐 준다 그래? 네. 너무 신기해. 세상에. 와 이거 잘 썼는데. 궁금해. 수고들 했습니다. 어우 다 이뻐요. 잘 됐어요. 와 일단은 참치하고 깻잎하고 달걀 세 개나 넣었네. 여기서 네 개 넣었네. 달걀 다 여기서 써버렸구나. 단무지 안 넣었어요? 단무지 안 넣었어요. 아, 일 왜? 밥 먹듯이 밥 맛나게 하려고. 다 이뻤겠다. 단면이.
맛있다. 맛있어요? 궁금하다. 어? 소생, 소생. 어, 단무지. 먹자마자 이게 땡겨. 약간 짭조름한 거 하나만 쭉 줬으면 좋겠어. 단무지. 이거 먹어봐. 단무지만 넣었으면 완벽할 뻔했다. 진짜 단무지 넣었으면은 참치의 뻑뻑함을 단무지가 그냥. 근데 밥이랑 밥 맛있다. 밥 밑간. 마요네즈 넣어서 느끼하고 이런 맛이 없다. 근데 약간 기름지면서 고소해. 밥이 고소해. 밑간한 밥이 되게 고소해. 더군다나 이 마요네즈랑 계란이랑 잘 맞거든. 지단을 4개나 넣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고소한 걸 올리는데 협격한 공로를 썼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만 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맛있어. 자,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치즈 맛이 강할지.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 치즈 마스터. 맛있다. 맛있다. 고추하고 치즈의 조화가 되게 조화로워. 고추 치즈 김밥에 가까운. 멸치를 넣고 버무린 맛은 옆에서 그냥 밥 간만 해준 정도예요. 멸치 비린 맛이나 멸치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 먹어봐. 내가 두 개를 먹는다는 건 알죠? 어떤 의미인지. 와, 이거 저 이쁘다. 형,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게 저기 그 모짜렐라 치즈 구운거. 야, 모짜렐라 치즈 구운거 괜찮은데? 그죠. 치즈 구운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야, 치즈 구운게 맛있네. 맛있네. 조금 매운데. 조금 매운데. 만약에 여기 고추 안 들어갔으면은 느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고추 잘 넣었어. 역시 고추. 이 고추. 말씀은 조금. 양새우. 저요? 양새우. 왠지 맛이 그럴싸할 것 같아.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아주 안 씹었는데 넣으면 향이. 새우 향이 확 나. 마늘 향. 마늘 기름 향이. 오, 신기하겠다. 오. 맛있겠다. 오. 야, 이 김밥에는 고급스러운 양식 맛이 난다. 오, 궁금해. 오, 궁금해. 먹어봐. 궁금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김밥이 아니야. 이거 옛날에 김밥 부를 때 캘리포니아 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왠지 사랑스럽지? 그렇지? 야, 이 액젓도 기가 막히네. 액젓 들어간 마늘 기름 향하고 베이컨 그 구운 향하고 간이 되게 조화롭게 살려주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 재료끼리. 이거 팔아도 되겠다. 색다르다. 야,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 삼삼무시. 야, 일단 이 모양은 제일 이뻐, 솔직히. 달걀도 두 개 딱 이렇게 딱 가지런히 이렇게 있네. 형제처럼. 형제처럼. 정석의 입각한 맛이 나요. 농담이야. 아까 내가 샀던 김밥보다 훨씬 맛있어. 야, 이거 낙간장에서 표고 다졌으니까 이게 깊은 맛이 나네. 김밥에서 깊은 맛? 야, 맛있다. 야, 제맛살 버터에 볶으니까 요 약간 퓨전으로 간다, 먹다가. 야, 진짜 웃긴다. 농담이 아니라 이거 먹었을 때 이게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1등, 2등. 요거 먹으니까 1등, 2등, 3등. 이거 먹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나중에 먹었어야 돼. 아,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야, 진짜 맛있다.